요즘 학교 생활이 어떤지 얘기 좀 하면서 해주세요. 학교 생활은 아주 지금 힘들어갑니다. 힘들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 똑같은 생각이야. 학교를 가기 싫다. 자고 싶다. 진짜 누굴 닮아서 이리 아침잠이 많은 건지.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강아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강아지요? 강아지 여기 매달려 있네요. 네, 강아지가 저 음식이에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강아지 가방 안에 간식이 들어있다고 말한 겁니다. 하고 싶다. 홍채원 매표소 왼쪽에 있어요. 아, 오케이. 재밌으면은 타임 더 해야지. 아, 그래. 이것도 내기 해야지. 이런 종목에 또 내기가 빠지면 섭하죠. 아, 그럼 깍두기 할래. 어, 그래. 안녕하세요. 세 명이요. 마실 거예요? 콩콩채원 마실 거예요? 네네. 지금 가셔서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엄마 진짜는 뭐 할까? 그러게, 뭐 한번 정해봐야 그러게. 되는데. 뭐 하지? 어? 주말 1시간 낮잠 이용권. 1시간으로 돼? 2시간? 낮잠 이용권? 콜? 건들지 않는 거야. 콜콜. 절대 질 수 없는 이유가 생겼군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 달 모양 그림 있어요. 달 모양 그림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네. 곰을 맞추는 거 기준으로 해야겠는데? 이게 점수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곰을 많이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아차! 어디 맞았니? 네, 근데 화살이 너무 얇아서 카메라에 찍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저 한 발 만의 0발로 제가 이겼습니다만. 이거 내... 아니네, 이거 하얀 부분에 이거. 에이, 곰 이미지 뭔 소리야. 곰 아니지. 야, 거기잖아 이거는. 배경이야, 배경.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만의 씨. 저 2시간 잡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거 턱 아니었어요. 진짜 어이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야, 무슨 진짜. 한 시간 정도로 합의 보죠.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니까. 아니,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엄마가 만약에 이겼으면 엄마 분명 이렇게 맞을 거야. 저 이겼으니까 잘 시간 요한죠? 역시 아빠 편은 딸뿐이네요. 국궁쏘기를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근처 도자기 체험장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 오. 야, 이거 꽤 재밌어 보여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내가 말한 느낌 맞았지? 녹은 더위 사냥 만지는 거 같아. 도자기 빚는 걸 쇼츠에서나 봐왔는데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 촉감이 참 묘하더라고요. 요게 딱 소주잔 사이즈거든요? 아, 참고로 전 소주잔을 만드는 중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 조금? 산소가. 도자기 두 번 빚었다간 수면 깎이겠네요, 이거. 숨 쉬어. 숨 쉬면 안 돼요. 아, 숨 쉬면 돼요? 아, 숨 참고 하는 게 맞아요? 숨 참고 하는 게 맞겠네. 쉬프트 키를 눌러야 돼. 얘가 키가 조금 더 높거든요? 네. 요대로 할까요? 자를까요? 저랑 똑같이. 자를게요. 네. 꼭 똑같이 안 해도 돼서. 그러면은 한 사람이 억울해지는 상황이 나서. 내가 모든 걸 양보해 줄 수 있겠는데 술 더 먹는 건 양보 못 해주겠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사진 한 번. 하. 자, 그럼 이제 한번 잔을 멋지게 꾸며봅시다. 우와, 귀엽다. 어? 눈은 무슨 색이야? 나 그리는 거였어? 왜? 난 줄 알았어. 아, 그래? 에이, 어떻게 이 험상궂은 얼굴이 저겠어요? 비슷하지? 슬슬 나오지? 인정하기 힘든데 슬슬 비슷하지? 네가 생각하던 그 모습 나오고 있지? 열받게 닮았네. 결국 완벽한 자아상 앞에 인정하고 마는 마네 씨. 네, 이렇게 술잔을 완성했습니다. 야, 궁금하다. 나도. 술은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아빠가. 엄마. 아빠는 리듬 게임에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없단다. 우와, 진짜 크다.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하다. 엄마 가까이서 보니까 무섭겠는데? 깜짝깜짝. 떨어질까 봐 무서워. 엄마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무서운데? 그건 나도 좀 무서운데? 무서워. 혹시 의형랑한테 바람이 강하면은 제가 좀 이동을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네. 협조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차분하게 대답하긴 했지만 제발 이동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와. 우와. 무서워. 몇 미터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주세요. 끝까지? 야, 이거 괜히 했나? 남의 후회를 하다가도 우와, 진짜 예쁘다. 이 야경을 보고 나니 감수하고 탈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기울어져. 아닌가? 네. 솔직히 내려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쉽기보단 살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 걱정했지. 하필 우리가 이제 뉴스에 대서 특별. 아마 이거 타본 사람 중 구할 정도는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 장담합니다. 살았다. 오늘도 살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한 번만 더 탈래. 이거 한 번 더 하겠는데. 엄마 나 아빠랑 같이 탈래. 그거 아빠 의견은 물어본 거니? 아빠
잡기 놀이 하자. 어? 잡기 놀이 하자. 응. 아야, 그럼 내가 승리할게. 그래. 시작. 어, 아빠 빨리 가라. 나 진짜 아빠 잡을 거니까. 야! 도둑 잡아! 뭐야? 자, 앉아보시오. 자, 이게 엄마 아빠 때는 이게 킹카, 퀸카가 되기 위한 최고의 인기 있던 책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사준 이유는 좀이 학교 학우들과 어떻게 하면은 좋은 교우 관계를 이뤄서 킹카가 될 수 있는가. 누가 보면 오은영 쌤 책인 줄 알겠어. 사실 저희 때는 이 책이 거의 오은영 쌤급이긴 했었죠. 이거 봐, 여기 차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 첫 인상을 가꾼다. 이게 그치. 좀이 처음 봤을 때 어떤 친구가 코파면서 에 안녕 나는 김청지야 하면서 어 악수하자 이러면 기분이 어때? 아 싫어. 그치. 근데 아빠처럼 멋있게 하고 어 악수할래? 이러면 어때 기분이? 좋지. 너무 좋지. 첫 인상을 좋게 가꾼다. 저 안 이게 좋게 하는 법 배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최신 유머를 알아둔다. 이 얘기만 하면 빵빵 터지는 거 있어? 어? 하나! 이거 진짜 빵빵 터져.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예, 스님. 어! 중2 떠! 중2! 꼰대이 선생님 채널을 보며 공부한 아재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아빠! 그게 나 이거지? 어! 떡중이! 떡중이! 사회생활 잘하겠다. 그러면은 인기 없는 아이도 한번 몇 개 볼까? 아, 얼굴이 예쁘면 다 되는 줄 안다. 어, 이건 엄마인데? 마네시가 개그를 치는 것 같아서 어! 중2 또 중2! 저도 아재 개그로 맞받아 쳐줬습니다. 그리 만화책을 쭉 정독해주고 뒤표지에 있는 인기 테스트도 해봤는데 마네시는 인기 타입, 매조미는 일반 타입이 나오고 저는 비호감 타입이 나왔습니다. 재미라는 거야 그냥. 재미야. 이게 빵이야. 뭐냐면은 기분 나쁠 땐 이 포즈를 취해보세요. 어쩌다 보니 이 포즈 얘기가 나와서 매조미와 따라해보기로 했는데 저땐 이기려고 열심히 따라해서 몰랐는데 찍힌 걸 보니까 참 숭하긴 하네요. 이거는 아빠한테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기면 뭐가 좋은 건데요? 그 다음은 그냥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어 그래 인싸 포즈 하나 둘 셋. 이거는 매조미 승! 왜? 아니 내 자세가 뭐 어때서요? 그럼 마지막은 서로 힘을 합쳐서 멋있는 포즈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리 좁혀 지읒! 티다 티! 어 좋아 지읒! 아니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냐니깐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